자, 여러분 52페이지입니다. 자, 52페이지. 자, 봅시다. 등기 권리자와 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한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자, 틀린 것은입니다. 아, 모두 골라라. 자, 첫 번째. 말소를 공동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의 소재 불명 되었지요. 자, 무슨 불명? 소재 불명. 이런 거 봅시다. 자, 1번. 감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어요. 1번. 전세권 등기했어요. 이거 전세금이 1억이고 존속기간이 10월 10일입니다. 전세권자가 A입니다. 자, 그런데 전세권자가요. 9월 10일 이래로 9월 10일 이래로 소재불명이에요. 소재불명입니다. 현재 11월 10일입니다. 그러면 전세권에 존속기간이 경과했지요. 경과했습니다. 자, 이래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전세권 말소해야 되지요. 말소해야 되는데 원래는 뭡니까? 갑하고 A가 공동신청으로 말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소재불명이니까 공동신청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안 됐을 때는 뭡니까? 이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있지요. 말소 등기 시 등기 권리자가 누구예요? 전세권 설정자지요. 설정자가 지금 전세권자가 100만 명이 됐잖아요. 그럼 법원에다가 뭡니까? 공시 최고를 신청합니다. 공시 최고란 말은 언제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나타나지 않으면 너의 모든 권리를 없애겠다. 여기 무슨 판결이다? 재권 판결입니다. 자, 여기 무슨 판결? 재권, 여기 없을 재자거든. 너의 모든 권리를 없애겠다. 전세금은 공탁하겠죠. 이렇게 해서 뭡니까? 전세권을 단독 신청으로 말할 수 있다? 말소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해되세요? 자, 됐고. 자, 1번은 단독 맞지요.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 자, 봅시다. 수용은 뭡니까? 수용은 원칙이 무슨 말소? 수용일 전후를 불문하고 무슨 말소한다? 직권 말소지요. 그 이건 단독 신청 말소예요. 직권 말소예요. 직권 말소지요.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무슨 말소? 직권 말소입니다. 자, 우리 앞 시간에 했는 건데. 자, 수용일 전후를 불문하고 수용된 권리 위에 붙은 등기 있죠. 권리에 붙은 등기는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지요. 직권 말소합니다. 자, 단독 신청이다. 직권 말소다. 직권 말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배웠죠. 직권 말소 하지 않는 거 있죠. 요거 기억하라 했죠. 하지 않는 건 뭡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나 수용의 날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나 또 뭡니까? 수용의 날 이후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지만 아버지 사망일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수용일 전일 때나 또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나 그 다음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서 존속을 인정한 권리 있지요. 이럴 때는 아까 했죠. 직권 말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직권 말소입니다. 자, 그 다음 이행 판결에 여러분 승소한 자가 있을 때는 무슨 신청할 수 있다? 단독 신청할 수 있죠. 근데 패소한 자는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죠. 그 다음에 자, 요것도 봅시다. 말소 등기 시 말소에 대해서 이해관계는 제3자에 승낙했을 때는 단독 신청 말소예요? 직권 말소예요? 직권 말소입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전세권 등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자 A이고 전세금이 1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1의 1 전세권 부 무슨 등기다? 저당권을 등기되어 있죠. 등기되어 있습니다. B가 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각구에 소유권 이전돼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이 뭡니까? 갑하고 A가 요 전세권을 말소하려고 해요. 전세권을 말소할 때 여기 말소되면 B는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쁠 때 요 사람의 승낙서를 넣으면은요,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입니다. 자, 주가 말소되면 부는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입니다. 됐죠? 직권 말소. 자, 그래서 리을하고 리을은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입니다. 그다음에 리을에 있죠. 말소했죠. 아, 등기명이 표시명이 나오죠. 개명이잖아. 개명은 공동이에요, 단독이에요? 단독이지. 단독입니다. 그럼 아닌 것은 뭐예요? 니은하고 리을이지요. 니은, 리을. 직권입니다. 자, 13번. 단독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골라라. 소유권 보존, 단독 맞죠? 말소도 단독입니다. 건재당권의 채권 최고의 감액.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거 나오면 건재당권은 뭡니까? 권리지요. 권리는 단독이에요, 원칙이 공동이에요? 공동이지, 공동입니다. 법인 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입니다. 자, 그러면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어요. B 회사. 자, A 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되었어요. 그럼 여기에 저당권 등기 되어 있습니다. 저당권 되어 있으면 요 A, B 회사가 B 회사로 무슨 등기한다? 합병 등기 하지요. 합병 등기는 뭡니까? B 회사가 단독 신청 합병 등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B회사한테 그냥 따라옵니다. 그냥 따라오니까 단독 맞죠? 단독 맞고. 특정 유정, 우리 유정은 뭐라 했어요? 특정 유정, 포괄 유정, 불문하고 무슨 유정? 공동 신청했지요. 특정 유정도 공동 신청이고 포괄 유정도 무슨 유정? 공동 신청입니다. 자, 미연번 있죠? 이거 한번 봐봐요. 자, 여기에 논이 있고요. 여기에 물을 대는 곳이 있어요. 물을 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논은 요역지지요. 요거 무슨지? 성역지고. 우리 앞에 수업했는 겁니다, 다. 자, 성역지가 경기도 굴이고, 요거도 경기도 굴이고, 요거에 경기도 굴이고, 여기 경기도 남양주입니다. 됐을 때, 지역권 등기는 어디예요? 성역지 등기소에다가, 등기소에다가 지역권 등기를 신청하지요. 등기 신청합니다. 여기에서 등기되지요. 을구에 등기됩니다. 등기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지역권의 목적, 범위, 성역지 소유자, 성명 적어주죠. 요역지에 관한 것은 뭐만 나온다? 소재와 지번만 나옵니다. 자, 요역지에 관한 것은 뭐만 나온다? 소재, 지번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봐요. 요역지와 성역지가 같은 등기소지요. 이제 같은 등기소일 때는 요역지 땅에다가 뭡니까? 직권으로 무슨 등기한다? 지역권 등기하지요. 근데 요거는 같은 등기소에 다른 등기소예요. 다른 등기소일 때는 뭡니까? 요역지 땅에다 뭘 해서? 통지해서 지역권 등기하지요. 이해됩니까? 아마 이걸 염두에 둘 거예요. 예, 그래서 직권으로 봅시다. 그러니까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기역하고 디귿이지요. 기역, 디귿.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볼게요. 확정 판결의 등기 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공용을 보란 판결이 있죠. 우리 앞에 수업했잖아. 공용을 보란 형성 판결이죠. 요거는 성소, 패소, 원고, 피고, 불문하고 뭐 할 수 있다.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겠죠. 1번 맞는 지문이고. 자, 2번 한번 봐요. 승소한 권리자가 판결에 한 등기 하지 않을 때, 제가 패소한 자가 등기할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 했지. 근데 거기에 보면, 있다 돼있죠. 있다 됐으니까 틀렸죠. 틀렸고. 그 다음에, 승소한 권리자가 그 판결 소송의 변론 종결 후 사망했다 하면 상속인이 등기할 수 있고,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채무자가 소송이 제기된 사실 알았어요. 그럼 채무자는 뭡니까? 원래 이거 채무자 땅이 아니에요. 채무자 땅이니까 뭡니까? 채권자가 받은 판결을 가지고 어떻게 등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자, 5번 있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 판결에 의한 등기는
소멸시효에 걸린다 했어요? 안 걸린다 했어요? 안 걸린다 했지요. 그러니까 재판 확정 후 몇 년이 지나더라도 10년이 지나더라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옳은 것선입니다.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할 때 판결 주문에 원일자 기재가 없으면, 자, 송달일을 판결, 송달일을 원일자 한다. 틀렸어요. 여러분, 판결문에 원일자가 없죠? 등기 원일자가 없어요. 뭐, 매매 날짜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없으면 뭐라 하냐면요. 판결 선고 날짜 있죠? 선고일을 등기 원인일자로 합니다. 자, 판결 무슨 일을? 선고일이에요. 자, 거기 보면 판결 선고일 되세요? 판결 송달일 되세요? 송달일이 아니고 판결 선고 날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 한번 봐봐. 이것도 내 수업시간에 몇 번 강조했는데, 여러분, 이 판결에 안 등기 있죠? 판결에 안 등기는 무슨 판결해야 돼요? 확정 판결해야 돼요. 자, 무슨 판결 된다? 확정 판결해야 돼요. 자, 판결에 안 등기는 무슨 판결해야 된다? 확정 판결해야 돼요. 그럼 봐요, 그게.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 있죠. 이런 가집행이 나와서는 재판이 확정되고 난 뒤에 하는 거예요? 확정되기 전에 하는 거예요? 확정되기 전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과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야 됩니다.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판결에 안 이전 등기할 때 판결 정본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송달 증명서는 필요 없어요. 하여튼 송달은 필요, 뭐 보내줬는 증명서는 필요 없고요. 자, 4번은 맞죠? 공유를 불허한 판결은 뭡니까? 승소, 패소, 원고, 피고, 불문하고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겠죠? 4번은 맞고. 자, 5번. 방금 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이행을 명하는 판결 확정 후 몇 년이 지나더라도, 10년이 지나더라도 등기할 수 있다겠죠? 자, 여러분. 제가 판결에 안 등기는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했잖아. 그러니까 10년이나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없다 되어 있죠. 없다를 뭐로 해야 돼요? 있다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17번. 자,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거 나오면 필요적과 무슨 정보 나와요? 임의적 나오죠. 자, 찾았어요? 자, 여러분. 내가 수업시간 몇 번 강조했는데 필요적이란 말은 뭡니까? 처음부터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것을 뭐라 한다? 필요적하지요. 근데 임의적은 뭡니까? 기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어떤 특약 같은 게 있을 때 기록해야 되지요. 자, 그러면 이걸 왜 이거 시험 칠 때 이걸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하라겠죠. 주로 임의적 정보는 주로 뭐가 붙는다 했어요, 제가. 임의적 정보는 주로 이런 말이 붙으면 임의적 정보지요. 특약, 약 특정, 조건, 존속기간, 환매기간, 환매기간, 변제기, 치료, 이자, 보증금, 지급장소. 자, 이런 것들이 붙으면 대개 무슨 정보라 했어요? 임의적 정보라 했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자는 임의적 정보인데요. 자, 물어볼게요. 이자는 임의적 정보예요. 저당권의 이자는 임의적 정보입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의 이자일지요. 근저당권의 이자는 임의적 정보예요, 필요적 정보예요? 둘 다 아니지요. 이 둘 다 아니에요. 임의적도 아니고 필요적도 아니에요. 이유가 뭡니까? 근저당권의 이자는 뭡니까? 어디에 포함돼 버려요? 채권 채고액에 포함돼 버리지요. 그러니까 이자에 관한 기록사항이 따로 있다, 따로 없다? 따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은 임의적인데요. 차임이나 전세금이나 전세금 있지요. 이런 것들은 무슨 정보다? 필요적 정보입니다. 차임이나 전세금이나 전전세금은 무슨 정보다? 필요적 정보입니다. 됐어요? 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여기서 16번은 답이 1번이지요. 1번. 치료가 뭐라고? 임의적이지요. 17번. 필요적 아닌 것은 기억은 뭐 때문에 아니에요? 치료 때문에 그렇죠. 치료. 치료. 이어는 맞고요. 디귿 맞고, 차임 맞고, 존속기간은 임의적이죠. 임의적이고, 존속기한테 드렸고,
이게 미음의 뭡니까? 변제기 때문에 틀렸죠. 변제기 때문에. 그럼 답이 니언 디귿 2번이 되죠. 자, 19번 문제.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신청할 때 등기소에 정할 정보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일단 여러분, 법인 아닌 사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딱 나오면요, 종중 요렇게 생각해요. 뭐라고? 종중. 자,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신청 정보에 적용해야 되죠. 근데 여기 등기부에 대표자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대표자 명의로 등기돼요. 이름만 나오는 거예요. 이름만 나오는 겁니다. 1번 맞고. 자, 2번 있죠. 요거는 외울 수밖에 없는데. 이 사원총회 결의서 있죠. 요거는 외울 수밖에 없어요. 사원총회 결의서는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재단이 아니고 법인 아닌 사단. 이거 봐요. 이게 사자 돼 있죠. 여기. 여기는 무슨 자리에 대해서 사자 돼 있죠. 사자.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의무자일 때입니다. 자, 법인 아닌 사단이 뭐일 때? 등기 의무자일 때 사원총회 기술을 제출해야 돼요. 자, 법인 아닌 재단이다, 법인 아닌 사단이다. 사단입니다. 요 외울 때 봐요, 여기. 여기도 사자, 여기도 사자지요. 자, 됐고. 그래서 2번에 틀렸죠. 2번에.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20번 문제. 등기 원인 정서에 금인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옳은 것은, 여러분, 금인은 언제 받아요? 금인은 언제 받습니까? 금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무슨 등기일 때, 소유권 이전 등기일 때 금인 받지요. 이해되세요? 자,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무슨 등기일 때, 소유권 이전일 때 금인 받습니다. 그러면 금인 안 받는 경우는 언제예요? 계약이 아니거나, 소유권 이전이 아니거나, 또 뭡니까? 이미 뭐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진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이럴 때는 금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자, 하나 해볼게요. 첫 번째, 판결일 때요. 금인 받아야 돼요. 자, 뭐일 때? 판결일 때 금인 받아야 됩니다. 우리 받는 경우 좀 주의할 것은요, 판결일 때도 받아야 되고, 또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이라도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면 금인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고, 또 공공용지 협의취득이죠. 협의취득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죠. 요거는 뭡니까? 공공협의취득은 결국 계약이에요. 법률이죠. 수용은 금인 안 받습니다. 법률 이전이니까. 요것도 금인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자, 그럼 1번 틀렸죠. 1번은 판결일 때는 금인 받을 필요 없다. 1번 틀렸죠. 그 다음 2번 한번 봅시다. 모호가 건물, 미등기 건물도 계약에 한 소유권 이전에 뭘 받아야 된다? 금인 받아야 되죠. 받아야 되고. 3번은 봐요. 약정이죠. 약정이 계약이잖아요. 약정에서 친탁에 한 이전 등기할 때 금인 받아야 되죠.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3번 틀렸고. 자, 매매 계약 해제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죠. 말소. 그럼 봐요, 이게. 소유권 이전일 때 금인 받는데, 소유권 말소할 때 금인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안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된다. 틀렸죠. 그 다음에, 자, 5번 한번 봐요.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이미 허가를 받았죠. 허가를 받았으면 이미 확인됐으니까, 따로 금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안 받습니다. 그럼 답이 몇 번이 된다? 2번이 됩니다. 2번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봅시다. 21번 문제.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입니다. 1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필 정보를 통지받은 자가 권리자가 통지를 받죠. 근데 소유권을 양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돼요? 팔아버릴 때는 이미 받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면 되지요. 등기필 정보의 제공을 등기필 대신할 때 맞지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 봐요. 유정은 무슨 신청이에요? 유정은 공동신청이잖아. 공동신청이니까 뭡니까? 유정자의 등기필 정보를 뭐 해야 돼요?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정자의 뭐를 제공한다?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제공하지 않는다? 제공해야 됩니다. 이정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제공해야 됩니다. 그럼 2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한번 봐봐요. 여러분, 소유권 보존 등기, 상속, 등기필정 단독 신청에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안 합니다. 그 다음, 판결에 대한 이전 등기 할 때, 자, 거기에 4번, 5번 있죠. 자, 몇 번? 4번, 5번. 자, 요거는 내가 결론만 이해할게요. 결론만.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제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할 때 있죠. 이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말하겠어요? 제공한다 했지요.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자,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할 때는 뭡니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뭘 해야 된다?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봐요. 여기서 4번은 승소한 권리자지요. 그럼 등기필 정보를 요하지 않는다, 맞죠? 근데 5번은 뭡니까? 승소한 의무자지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되어있죠? 맞죠? 그래서 맞고, 답이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볼게요. 22번.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요, 인감증명은 원칙을 누구를 제출하냐면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일 때, 등기 의무자일 때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돼요. 자,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일 때 등기 의무자에 뭘 제출한다?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럼 1번 한번 봐요.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로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 인감증명이 맞죠? 1번 맞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요, 인감증명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첫 번째는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지요. 없는 경우는 무슨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죠. 이때는 제공한다, 안 한다? 제공하지 않습니다. 인감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요. 두 번째는 등기 의무자가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에요. 등기 의무자가 뭐가 아닌 경우? 소유권자가 뭐라고? 아닌 경우고. 세 번째는 뭡니까? 등기 의무자가 뭐가 아닌 경우? 소유자가 아닌 경우고. 자, 세 번째는 이미 뭐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진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럼 하나 볼게요. 자, 2번에 봐요. 건물 멸실 나오죠. 여러분, 건물 멸실은 단독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이에요? 단독이잖아.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를,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한번 봐요. 협의 분할에 상속하지요. 그럼 전원에 뭘 넣으라겠어요? 인감에 넣으라겠지요. 5번요. 등기명인 표시 경정. 개명입니다, 개명. 여러분, 개명할 때는 뭡니까? 동일인이 있지요. 동일인을 알 수 있는 인후 보정서, 그러니까 주위 친구들의 보정서가 필요합니다. 그때는 인감에 넣어줘야 돼요. 뭐 그런 건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 볼게요. 등기 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자, 옳은 것은입니다. 미등기 토지에 소유권 확인의 승소 판결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다. 틀렸죠.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판결이 있죠. 할 수 있는 판결은 세 가지 다 들어가지요. 확인 판결, 또 무슨 판결? 이행 판결,
또 무슨 판결? 형성 판결 다 들어갑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판결은 무슨 판결? 확인 판결, 또 무슨 판결? 이행 판결, 또 무슨 판결? 형성 판결 다 들어갑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판결은 확인 판결, 또 무슨 판결? 이행 판결, 또 무슨 판결? 형성 판결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자, 1번 틀렸죠? 1번 틀렸고. 자, 2번. 토지의 표지 변경할 때 수수료를 내야 된다. 이런 거는요, 우리가 수업하지 않았잖아, 이런 거는. 이런 거 그냥 알았을 때는 세모로 하고, 그건 넘어가요, 일단. 세모로 하면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각가을이 공유하기로 매수하, 공유는 뭡니까, 여러분? 지분을 기록해야 되죠. 공유는 지분을 기록해야 됩니다. 근데 합유는 뭐예요? 지분 처분이 제한되지요. 합유의 뜻만 기록하고 지분은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자, 틀렸고. 그 다음에 자 5번 한번 봐요. 법무사가 대리인으로 등기 신청할 때 자신이 직접 등기소에 출소하여 신청을 제출한다 되어 있죠. 우리 이거 여러분 한번 봐요. 우리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 집 사면요 법무사 변호사가 직접 나와요. 보통 법무사 변호사의 사무원들이 나와요. 사무원들 나오지. 그 법무사 변호사에 허가받은 사무원이 있어요. 허가받은 사무원은요, 이 사람은 등기 신청도 할 수 있고, 보정. 보정은 뜻이 뭐예요?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사무원은 뭐도 가능하고, 등기 신청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하다? 보정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봐요. 법무사가 대리인이 등기 신청할 때, 올라와 신청할 때, 자신이 직접 출소가에 신청하여야 한다 했죠. 틀렸죠. 허가받은 사무원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봐요. 4번이 맞는 지분인데, 각가을이 공유하나, 대장상 공유자의 지분 표시 없는 건물에 대해서, 자, 갑이 지분 3분의 1, 을의 지분 3분의 1 되죠. 여러분, 인감념명은 이럴 때 누굴 제출하냐면요. 인감념명이 항상 뭐냐면은, 지분이 적은 자의 인감명을 제출해야 돼요. 지분이 무슨 자? 적은 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돼요. 혹시 그 사람이 손해볼 수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분이 많은 자의 인감증명이다. 적은 자의 인감증명이다. 적은 자의 인감증명이에요. 그럼 봐요. 각가을이 공유하나 건축물 대장에 지분 표시가 없는 건물에 대해서는 갑의 지분 3분의 2, 을의 지분 3분의 1 보존해서는 어떻게 돼요? 갑의 인감증명 첨부할 필요 없다. 맞죠? 누구의 인감명을 넣어야 돼요? 을의 인감명을 넣어야 됩니다. 자, 24번 문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되어있죠. 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뭐냐?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번호지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야죠. 군대를 제대하고 국가가 치는 뭘 보고? 사시 보고 법주 먹으러 만다, 외출한다, 이렇게 해야죠. 자, 군대를 마고, 제대하고, 국가가 치는 뭘 보고, 사시 보고, 법주 먹으러 만다, 외출한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자, 하나 해볼게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제외국민은 누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합니까? 대법원 소재지의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 국제기관 외국 정부는 누가 지정 고시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지요.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누가 지정 고시합니까? 시장, 군수구청장. 요건 관할의 제한이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 했지. 그 다음에 법인은 뭡니까? 주된 사무소의 등기소의 등기관이지요. 그 다음 외국인은 두 개 나눠야 되지요. 외국인은 체류지가 있는 경우하고 체류지가 없는 경우입니다. 없는 경우인데 체류지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체류지 관할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이 부여합니다. 자, 체류지가
있는 경우는 체류지가 하나를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세 장이 부여하고 체류지가 없는 경우 어떻게 돼요? 대법원 소재지의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이 부여합니다. 장이 부여해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봐요. 1번, 법인은 주된 사무소를 관할한 시장 군수 구청장. 틀렸죠? 법인은 뭡니까? 주된 사무소의 등기소의 등기관이에요. 자, 주된 사무소의 등기소의 등기관입니다. 1번 틀렸고. 자, 2번, 주민등록부 제외국민 제대 맞죠? 2번은 맞고. 3번, 외국인은 뭐예요? 체류지를 관할한 시장 군수 구청장. 그거 아니죠? 체류지 관할 뭐예요?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세장입니다. 틀렸고. 법인 아닌 사단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겠죠? 틀렸고. 자, 요게. 법인 아닌가요? 요게. 법인 중에 국내에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외국 법인은요, 주된 사무소입니다. 법인하고 똑같아요. 어느 사무소? 주된 사무소고, 등기소에 대한 사실이 있죠. 요거는 뭐냐, 국내에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 법인입니다. 요거는 뭡니까? 법인 아닌 사단을 쳐서 누가 부여한다? 시장 군수구청장이에요. 법인 아닌을 쳐서 누가 부여한다? 시장 군수 또 뭐라고? 구청장입니다. 국내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 법인은 누가 부여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 자, 그렇게 하시고. 틀렸죠? 그럼 답이 몇 번이다? 2번이 되지요.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 볼게요. 25번 문제. 등기 신청에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여러분, 우리가요, 가등기는 궁극적으로 뭐 하려고 가등기예요? 본등기 하려고 하잖아. 그럼 본등기를 못하게 하는 가처분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되죠. 각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말소청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가등기는요, 가등기는, 자, 요, 적어놔요.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자,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소등기 있죠. 말소등기에 대해서 가등기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됩니다. 자, 말소등기 청구권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안 돼요. 그 다음에 디귿번에 저당권에 피담보자가 분리 못하지요. 분리하는 것은 안 되지요. 각하해야 되지요. 자, 리얼이 있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요 토지가 있습니다.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이렇게 공유로 썼어요. 여러분, 공유는 소유권이 하나예요? 소유권이 세 개예요? 한 개지요. 한 개면 전원이 전원 명의로 보존된 게 할 수 있죠. 근데 자기 집만에 보존된 게 안 되지요. 왜냐하면 하나의 소유권에 등기부가 몇 개 만들어져요? 세 개 만들어지니까 그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요, 다 각하 사유입니다. 다 각하 사유. 기억년, 디귿리얼 다 각하 사유고. 그 다음 26번 한번 볼게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자, 요것도요,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경우는, 자,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29조가 무슨 사유예요? 각하 사유죠. 각하 사유입니다. 자, 1항이 뭡니까? 관할이 아닌 때. 아닌 때. 2항이 뭐예요?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아닌 때. 3항이 뭡니까?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했을 때. 이렇게 해서 총 몇 항이 있어요? 11항까지 있죠. 있으면 이걸 미리 발견하죠. 미리 발견하면 29조 1항부터 11항까지는 전부 뭐예요? 각하죠.
자, 미리 발기하면 29조 1항부터 몇 항까지? 11항까지는 전부 각하지요. 전부 각합니다. 각한데, 어떤 연유로 등기가 실행이 됐지요. 자, 어떤 연유로 등기가 뭐 됐다? 실행이 됐습니다. 그때는 29조 1항 2항은 무슨 말소다? 직권말소입니다. 29조 1항 2항은 직권말소고 3항부터 11항까지는요. 요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무슨 등기로 처리한다? 유효한 등기로 처리합니다. 자, 무슨 관계에 부합하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한 등기죠. 자, 체감합시다. 자, 1번 유치권 등기죠. 각하해야 되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당해요. 29조 2항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의 전세권 역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당하죠. 각하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가압류도 뭡니까? 가압류는 촉탁이죠. 법원이 개입되니까. 그런데 촉탁이 돼서 여기는 신청됐어요. 신청이죠. 역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당해 각하해야 됩니다. 자, 4번 아까 했죠. 이거는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집만 상속돼 된다 해서 안 된다 해서 안 된다 했지. 사건이 등기할 것이 각하해야 돼요. 그런데 5번은요. 이것도 각하해야 되는데 이거는 29조 1항 2항이 아니지요. 2항이 아니니까 5번은 뭡니까? 요거는 직권말소예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예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 볼게요. 등기신청에 각하사유가 아닌 것은, 자, 거기에 보면 공동가등기관 중 일부가 자기 집만 본다. 요거는 수리해야 됩니다. 1번은 뭐 해야 된다? 수리해야 되고 나머지는 다 각하예요. 나머지는 다 각한데, 자, 요것도 좀 어렵습니다. 자, 어려운데, 자, 요거 한번 봐요. 자, 나머지는 다 각하예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토지가 있는데, 요 토지를 공유로 샀어요. 그래서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약금, 중도금 주고 가등기를 해놨어요. 자, 계약금, 중도금 주고 무슨 등기였다? 가등기 해놨어요. 자, 그러면 현재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가 있지요.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세 가지 봅시다. 첫 번째, 전원이 전원 명의로 있지요. 잔금 지급하고 권등기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전원이 무슨 명의로? 전원 명의로 무슨 등기 할 수 있다? 본등기 할 수 있어요. 자, 전원이 무슨 명의로? 전원 명의로 무슨 등기 할 수 있다? 본등기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물어볼게. 공유는 지분 처분이 자유로워요, 제한돼요? 자유롭지, 자유롭습니다, 공유는. 요 C가 있죠. 내 것만 잔금 지급해서 내 것만 본등기 하겠다. 받아줍니다. 받아줘요. 그러면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는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합니다.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는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봐요. 요 C가 있죠. 요 정한테 가등기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전하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C는요, 본등기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지. 없는 사람입니다. 빠져나오게 해요. 근데 이거 한번 봅시다. 세 번째.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이 전원 명의로 본등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원 명의로 본등기 해버리면요, 이는 C는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본등기 해버리니까 C에 침해되죠.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근데 특히 요 2번 지문이 시험 잘 나오죠. 2번 지문이. 우리 요거는 각하 안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방금 27번에 1번, 2번 지문 아니에요. 각하 안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답이 1번이 틀렸고 다른 건 다 맞죠. 다른 건 다 각하 사유예요.
다른 건 다 각하 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봅시다. 28번 문제. 등기신청 취하에 대한 설명이다. 자, 틀린 것은입니다. 자, 1번. 등기신청 대리인이 등기신청 취하할 때는 특별수권이 있어야 된다. 맞죠? 여러분이 법무사 등기 받겠는데 법무사가 내버려면 취하면 안 되잖아요. 법무사가 뭡니까? 취하에 좋다는 뭐를 받아야 된다? 특별수권을 받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있죠. 2번. 우리가 취하의 시기인데, 취하의 시기는 언제냐? 완료 전, 또 무슨 전이다? 각하 전입니다. 그 완료라는 개념은 언제예요? 등기부에 기록하고, 무슨 부를 부여해요? 식별 부호를 부여했지요. 여기 등기 완료지요. 그러면 식별 부호 부여 전에는 뭐 할 수 있어요? 취하할 수 있죠. 취하할 수 있고, 근데 식별 부호를 부여해버렸지요. 부여해버리면 취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완료 후는 취하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러니까 2번 한번 봐요. 완료 전에는 취하될 수 있죠. 자, 맞고. 요새는 날인 안 가고 뭡니까? 등기부 기록하고 식별 부호합니다. 이게 옛날 문제니까 날인 겠는데. 지금은 뭐라 한다? 식별 부호합니다. 그 다음에, 자, 3번 한번 볼게요. 등기에 공동 신청 후 권리자와 의무자는 단독으로 취할 수 없다. 맞죠? 여러분, 매도인, 매수인이 등기 신청했는데, 취하도 공동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맞고. 그 다음에, 일부 취하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봐요. 수개의 부동산에 대해 등기 신청할 때, 일부 부동산에 취하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고, 있답니다. 일부 취하도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합니다. 4번 틀렸고. 그리고 5번에, 5번도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전자 신청했죠. 전자 신청을 하면, 취하도 뭐로 해야 돼요? 전자적으로 해야 돼요. 전자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전자 신청하면 취하도 뭐로 해야 된다? 전자적으로 해야 돼요. 5번 맞죠? 맞고. 그 다음에 29번 문제 볼게요.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 완료 통지를 할 필요가 없는 자는 돼 있죠. 답은 1번인데.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좀 가더라고 이게. 자, 우리가요, 여러분 이거 기억납니까? 내 수업 시간에 몇 번 강조했는데, 등기 권리자한테는 뭐를 교부해요? 등기 필 정보 통지를 교부하지요. 자, 등기 권리자한테는 뭘 교부한다? 등기 필 정보 통지 교부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등기 의무자는 뭐예요? 등기필 정보에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작성해서 제공을 해야 되죠. 작성해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할게. 등기 권리자한테 뭘 교환한다? 등기필 정보 통지. 등기필 정보는 뭐예요? 본인이 아니고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 의무자가 제공해야 되죠. 이해됩니까? 전에 받은 등기필 정보에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작성해서 뭘 해야 된다? 제공을 해야 되지요. 근데 우리 요거 예외가 있다 했죠. 예외가 뭐냐? 요거 좀 어려워요.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 통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뭐를 주는 예외가 있다 했어요.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를 주는 예외가 있겠죠.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입니다. 자, 그거 볼게요. 2번 한번 봐요. 미등기 부동산에서 처분자는 감유지요. 직권으로 보증등기했죠. 그럼 그 보증등기 명인은 뭐예요? 자기가 등기한 사실을 모를 수 있죠. 그럼 그 명인한테 뭘 줘요? 보증등기 명인한테 무슨 통지? 등기 뭘 준다? 완료 통지 주지요. 요걸 교부해주고, 여기에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지. 대신 뭐를 준다?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 줍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관공서지요. 여러분 관공서가 뭐예요? 땅 샀잖아요. 그러면 관공서한테는 등기필 정보를 주지 않고요. 관공서 너 앞으로 등기사 알려줘야 되죠. 무슨 통지? 등기 완료 통지입니다. 자, 세 번째가 중요하지요. 세 번째가.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요 판결문 가지고 내수인 앞으로 등기 권리자 앞으로 등기해 주지요. 그러면 권리자는 뭡니까? 자기 앞으로 등기된 사실을 모를 수 있죠. 권리자한테 뭘 준다?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 줘야 되지요. 등기 완료 통지 줘야 되고, 완료 통지를 급해 줘야 돼요. 여기에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안 만들지요. 그 다음에 의무자한테도 뭘 줍니까? 이 사람은 등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무슨 통지? 등기 완료 통지 주시죠. 완료 통지입니다. 자, 그래서 둘 다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 등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확인 정보를 제공한 등기 의무자. 요거는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여기서 봐요, 여기. 지금 등기 의무자는 뭘 제출해야 돼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제공해야 되죠. 등기필 정보를 몇 통 만들어요? 한 통 만드는데 잃어버리면 재발행하지 않겠죠. 그럼 방법이 어떻게 해서 세 가지 기억납니까?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출석해서 확인 조서를 받아서 권리자부로 등기해주고, 또 법무사, 변호사인 임의대리는 뭐예요? 확인 정보를 첨부해서 권리자부로 등기해주고, 또 법무사, 변호사 아닌 임의대리는 뭐예요? 공정을 받아서 권리자부로 등기해주죠. 그럼 이렇게 권리자부로 등기됐으면 의무자 궁금해하죠. 의무자한테 뭘 준다?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 줍니다. 내용이 어렵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갈 필요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1번 문제 볼게요. 변경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입니다. 자, 건물의 구조가 바뀌었지요. 그러면 이거는 건물은 몇 개월 내? 1개월 내지요. 토지도 1개월 내에요. 근데 요즘은 뭡니까? 건물 토지 다 1개월 위반해도 과태료가 있다 없다? 없다 했지요. 그리고 사실이니까 뭡니까? 대장을 먼저 고치고 등기부를 나중에 고쳐야 되지요. 1번 맞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 2번.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었죠. 신청해서 등기한다. 틀렸죠. 이거 한번 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번. 대전 광역시 유성구. 자, 무슨 대전 광역시 뭐 동구 선화동 17 대전 광역시가 아니고 대전 직할시 동구 선화동이 되었어요. 그럼 요 표현이에요. 맞는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지. 지금 대전 직할시에요? 대전 광역시에요? 대전 광역시잖아. 행정구의 명칭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대전 뭐라고? 광역시 동구 신화동 17하고 앞에 걸 지우지요. 이건 신청이다. 직권해준다. 직권해줘요. 직권으로. 자, 2번 틀렸고. 자, 건물 면적 표제부는 다 주등기지요. 자, 건물 면적 사실이니까 표제부는 다 주등기입니다. 틀렸고. 등기 명의 표시 변경 개명이죠. 개명. 개명은 공동신청이에요? 단독신청이에요? 단독신청이고. 틀렸고. 건물의 구조가 바뀌었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등기 어떻게 하냐 볼게요. 등기 어떻게 하느냐. 자, 1번 한번 볼게요. 1번. 7층 슬라브 지붕주택에서요. 바뀌었어요. 2번. 9층 철근 콘크리트로 바뀌었어요. 앞에 그걸 지우지요. 지워버립니다. 말소하지요. 그리고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주등기죠. 우리 표제부는 다 무슨 등기다? 주등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해서 끝까지 나갈게요.